안녕하세요, 나무아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약 치고 하다가 너무 힘들잖아요. 제가 작년만 해도 그 줄 당기고 막 그 엔진 그 분무기 끌어오고 막 고장나면 막 문제되고 해서 이걸 작년에 샀습니다. 작년에 샀는데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일단 앞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회사 제품입니다. 대농 제품이고요. 호수 권 711이라고 합니다. DNG 2500 제품입니다. 이게 뭐 2000 뭐 단위가 DNG 뭐 2000이 있고 뭐 이렇게 단위가 있더라고. 그게 보니까 엔진 이 분무기가 달렸냐 아니면 호수류만 있냐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바퀴가 이제 제가 수동으로 밀어서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내가 스위치로 하는지 방식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. 일단 저는 조금 더 추가금을 내고 호수도 더 연장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분무기도 분무기 엔진 분무기도 바꿨습니다. 엔진 분무기는 원래 그냥 기본이 달려 있었는데 저는 GB300 이거 미츠비시 엔진을 달았습니다. 여기 보면 미츠비시 엔진을 적혔죠. 조금 먼지가 있는 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분무기 이런 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. 앞에 이거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. 호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m 기준이었나 그랬을 겁니다. 근데 제가 200m까지 더 추가를 했어요. 왜냐면 8.5 기준입니다. 호수는 8.5. 근데 이제 저 말고 이제 뭐 벼농사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이나 뭐 좀 더 넓은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 묘목 같은 경우에는 고랑이 그렇게 이제 길이가 길지 않아서 한 길어봤자 100m, 뭐 150m까지 가신 분이 없어서 저는 100m, 200m 하긴 했습니다. 왜냐면 여유 있게 일단은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모든 게 이 리모컨 하나로 다 작동이 가능합니다. 일단 처음에는 근데 그 키고 끄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컨이 가능한데 일단은 배터리 형식으로 해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. 일단 먼저 여기 보면 그 인버터 형식이라 해야 되나? 이거 뭐 그러니까 스위치인데 제가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여기 보면 여기 쪽에 보면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. 이쪽에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. 여기 오늘 하시면 삐 하면서 여기 이제 뭐 몇 암페어 남았고 이제 남는데 이거를 뒤에 장단점에 소개를 드릴 건데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걸 온 하신 다음에 자 엔진을 여기 보면 온 오프가 있습니다. 온을 누르면 엔진이 켜질 거예요. 봐요. 자 엔진이 켜지죠. 다시 오프를 눌러 보겠습니다. 자 오프를 누르면 엔진이 꺼져요. 그리고 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한번 졸로 가볼 건데 자 이거를 갈 때 모르신 분도 계세요. 이렇게 당겼는데 안 나온다. 왜 안 나오지? 지금 제가 일부러 힘을 안 주고 안 당기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뭐 홈쇼핑이 아니니까요. 자 하실 때 여기 보면 풀림 정지라고 있습니다. 풀림 정지로 누르시면 방금 소리 들으셨냐 윙 하면서 이게 풀어주는 역할입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이때 풀립니다. 제가 가는 게 보이나요 제가? 자 제가 쭉 가볼게요. 제가 뭐 실컷 벗겨졌습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감김을 누르면 작동을 할 겁니다. 자. 제가 여기서 풀림 정지를 미리 눌렀어요. 왜 눌렀을까? 이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m에서 1m 50 정도 정지를 눌러도 더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타 브랜드 불스나 이런 걸 보면 여기 고정장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호수에서 제가 원터치로 지금 달려있지만 끝까지 들어가면 부러지겠죠. 당연히 끝까지 힘 얘는 계속 말려고 하고 얘는 당기려고 하니까 자 이 상태로 하기 때문에 항상 1m에서 1m 50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이거를 정지시켜 주시면 좋고요.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? 제가 여기 보면 전진, 정지, 후진 있고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뭐 있는데 옆으로는 안됩니다. 앞으로 뒤로만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누르면 자 제가 앞으로 한번 눌러볼게요. 전진 말고입니다. 뒤 조심하십시오. 자 누르면 기준이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입니다. 자 설 때면 씁니다. 그리고 다시 떼면 씁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 실으로 갈 때나 할 때 힘들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전진을 누르면 계속 갑니다. 얘가 혼자서 제가 정지를 누르면 바로 또 정지가 되고요. 다시 후진을 누르면 자 후진 됩니다. 알아서.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. 이거 잘못하면 이제 내가 작업하다가 잘못 누를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?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이쪽에서는
엔진 작동이랑 호수릴 작동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고요. 근데 이거는 건드릴 일이 잘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전진 방향에서 이쪽 편에 또 인버터 방식이 또 있습니다. 이거는 자동으로 저기 이제 바퀴가 가고 안 가고를 하는데 저희 앞에 전원을 켜신 상태에서 여기서 오프를 눌러주세요. 꺼버리셔야 돼요. 그러면 제가 전진을 눌러도 절대 가지 않아요. 왜 이걸 하냐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님 제가 이거 작업을 하다가 저쪽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호수에 눌려서 얘가 윙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바닥에 있었어도 문제가 되지만 저렇게 차 위에 실렸을 때 그때는 진짜 큰일 납니다. 잘하면 전복할 수도 있고요. 내가 그나마 저희는 그때 이제 탄력바로 해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안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한번 와보시면 이게 해도 이렇게 일자로만 돼 있으면 차 위에 있을 때 바퀴 호수를 감을 때 힘들잖아요. 여기 보면 이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걸 풀어서 자, 요 장치는 정말 진짜 잘 놓으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약간 녹이 슬었어요. 시간이 좀 지나면서. 자, 여기도 고정돼 있는데 요거를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잠궈줍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걸어둡니다. 자, 이것도 걸어두는 게 아니라 약간 잠궈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돌아갑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호수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.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겠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. 자, 일단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드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00m 정도까지 뭐 이게 호수 이 업체에서는 뭐 얼만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나무가 저렇게 제 키 2m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전파가 안 통해서 막 공중에 좀 손을 들어서 해야지 이제 작동이 될 때도 있는데 이거 하실 때 조금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럴 필요 없이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누르시면 작동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호수 할 때는 호수를 절대 밟지 마십시오. 아니면 호수가 발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위에 올렸을 때는 여기 보면 바퀴가 양쪽이 똑같습니다. 여기 온오프가 있습니다. 이게 풀려있으면 지금 얘가 도는데요. 안 돌게 하려면 위에서는 항상 밟아주셔야지 얘가 돌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시면 되고 다시 왼쪽 거 누르면 다시 열립니다. 자, 누르고 눌렀습니다. 풀 때는 반대쪽 거 딱 누르면 풀린다는 거. 자, 장점은 제가 저 멀리 있어도 예,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. 제가 보이면서 멀리 있어도 시동을 끄고 켜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분무기에 이제 약통에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물이 없으면 분명히 얘가 이제 혼자 가부하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꺼주는 게 차려놨습니다. 꺼주고 이제 돌아오면서 호수만 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좋았고 두 번째는 호수를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둘이서 같이 했었는데요. 이제 갈 때는 솔직히 제가 당겨서 가면 되는데 올 때 막 누가 당겨줘야 되잖아. 근데 솔직히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얼마나 버겁겠습니까? 그래서 손목도 다치고 이래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돈이 많이 들어서 사자 해서 샀는데 호수를 대신 당겨주는 거. 근데 장점으로는 제가 이렇게 뽑으면 이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단점은 일단 비쌉니다. 너무 비쌉니다. 이게 각자 쳤을 때 이렇게 뭐 한 100만원 이거 한 200만원 이거 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쳤을 때 제가 이거 한 600만원 정도 줬나요? 한 620만원 뭐 이 정도 줬습니다. 뭐 이게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정확하게 저는 금액을 말씀을 드립니다. 호수 받고 했던 거 다 포함시켰습니다. 기본가는 한 580만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비싸서 부담스럽다. 그리고 이게 그 제가 하나만 뭐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 기다려 보이십시오. 이거를 사면 이걸 줍니다. 이게 뭐냐면 충전하는 거예요. 요즘 많이 저번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했었었는데요. 엔진 이거 그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이제 재생시켜 주는 장비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겨울에 사용을 안 할 때는 그 뭐 떼놓으라고 하는데 떼놔도 솔직히 이게 얘가 배터리가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사용하시기 전날 무조건 또 충전을 해줘야 돼요.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한 3, 4일 전에 사용을 했는데 배터리가 좀 잔량이 부족했나 봐요. 그래서 새 거잖아요. 새 거면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 버리니까 그 엔진은 걸립니다. 엔진은 걸리는데 호수가 안 감겨요. 호수 버튼이 작동이 안 돼요.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. 저는 만약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
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혼자 농사를 힘들게 짓는다고 하신 분 있으시면, 뭐 근데 엔진 분무기가 있는데 호수릴만 필요하다 그러면 타 브랜드도 많아요. 솔직히 말해서 호수 감아주는 것도 많고요. 그리고 이거 막 이게 올라갈 때 전동장치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통 합니다. 그것도 솔직히 좋은 부분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지게차가 있거나 뭐 이렇게 굳이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이것까지는 굳이 안 추천드리고, 호수릴, 저는 호수릴 정도나 이제 이거 일체형 정도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제가 시연하는 모습은 굳이 뭐 보여드려봤자 똑같이 분무기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정도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고요. 제 영상은 항상 좋아요, 구독, 저는 좋아요도 너무나 좋고요, 구독도 너무나 좋습니다.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 덕분에 이제 진짜 한 6,000명 정도 되는데 저도 만 명이 되고 싶고 더 많이 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요즘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솔직히 제 부담, 그러니까 제가 필요해서 기계들을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다 살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찍고 싶은 영상이 좀 많은데 다 찍 수 없습니다. 혹시나 제가 뭐 가서 직접 찍어드리는 게 만약에 원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요. 그 대신 제가 몇 번은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. 그거 보시고 제가 한번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